예, 이번에는 언제쯤 정치 참여를 선언할지 관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3월 초 퇴임 후 간헐적으로 메시지를 내오던 윤 전 총장이 다음 달 중에 직접 쓴 책을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서전에는 본인의 철학과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긴다고 합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조기 등판론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고 정치 참여 선언이 여론 무더위를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다음 달 출간을 계획하고 있는 자서전 집필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 책에는 정치와 경제 외교를 비롯해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한 지인은 이미 출판사까지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다만 출판 기념회와 같은 행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사회 원로, 노동 경제 분야, 외교 안보 전문가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만나온 윤 전 총장은 최근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까지 찾으며 미래 먹거리에까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통상 대선 주자의 책 출간은 정치 활동 선언으로 해석되지만 윤 전 총장은 내달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성되더라도 당장 정치에 뛰어들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야권의 대선 구도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야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경선 절차에 뛰어들 경우 너무 일찍 정치 공방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